남녀님 유튜브 보는 뒤에서 초등학생 애가 나 남녀 알아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야 진짜? 어 너 야 너 안경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추천하지 그랬어요.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저번에 매니저님이 저희 샌드라스 매니저님이 초등학생이 쓴 편지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순수하게 잘 썼어. 악녀님, 제1회 샌드락스 크리에이터 캠프 참가자 뚱땡땡입니다. 캠프에서 존경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악녀님 입덕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악녀님 영상이 추천했으면 꾸준히 보고 있어요. 일단 구독은 안 한 것 같아요. 또 영상에서 코시애덕님 노예잖아요. 키키키. 더 괴롭혀요. 오열하겠는데 코시님이랑 애덕님이 쩔쩔매일 때 너무 재밌고 귀여워요. 일단 제 얘기는 없어요. 악녀님 아니 악혁 키키 악혁님 키키 그리고 강진님한테 사랑해 이러거나 사과할 때 심쿵할 정도로 귀여워요. 욕도 철지고 그 아이들 야채 불황미 키키 송고추 키키키 아 키키키 삐망이랑 블루베리 으아 귀여워. 너무 칸이 빡빡해요. 잘 못 읽겠죠? 죄송해요. 악녀님 다른 게스트들을 나오게 해서 다른 크리에이터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악녀님을 사랑하는 땡땡이가. 그리고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 예쁘게. 뿌듯하더라고. 욕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발! 저릴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좋은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오.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바꿔줄게. 괜찮지? 예은이는 숨을 안 쥐했어. 크게 볼 수 있지, 얘들아. 나 이거 너무 귀여워서 프사도 했었어. 카톡 프사. 사람들이 이거 들키지 않아요? 막 이랬었거든, 나한테. 근데 너무 귀여워서 이모티콘 같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킬 것 같아서. 이제는 배경은 크게 할 수 있겠죠. 그치만 아름답지! 절대, 씨발! 절대 못해! 뭐야, 왜 저래! 안 돼요! 야, 안녕장! 김띵은 오늘 컨셉 그래? 왜 좀 씹던 같았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후후! 아니야! 야, 김정래! 그거 약간 너무. 오! 언니, 안녕! 안녕!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작냐? 좋네? 그러게. 뭐야? 니 키 같아. 진짜 맞아. 완전 남쟁이야. 피부 나보다 1cm 작지 않아? 아니 뭐야. 밑에서 막 밑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야 김점네. 미쳤냐고. 나 신발 신었더니 172 됐었어. 너라고 안 물어봤어. 뭐야 밑에서 소리가 났네. 밑에서 소리가 나는데. 씹덕 말투 하고 있었어. 변태 말투. 아니 오타쿠 말투. 나 할 수 있어. 너 그거 추맨가? 푸르푸쿠 머머라는 이런 거 있어. 약간 진짜 씹덕 같았어. 약간 뭐야? 우리 강지 이렇게 일찍 모였어요? 강지 안녕?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왜 이렇게 늦은 건데? 왜 그렇게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데? 쿠쿠르쿠쿠 듣고 있지? 쿠쿠르쿠쿠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강지야 뭐라고? 바로 시작해? 쿠쿠르쿠쿠 안 봐! 아니 왜 전매한테 안 하냐고!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데 너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내도 쿠쿠르쿠쿠 했는데. 나는 만나서 말 안 할 거야. 그래봐. 김점래 너 벼르고 있어. 조심해. 아 내가 벼르고 있어. 내가 죽으면 배신자 정간지. 내가 죽어도 배신자 정간지. 너 뭐 하는데? 나한테 시간 줘라. 왜? 뭐 하는데 너? 왜? 왜 갑자기? 나 롤토 체스 하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강진님. 나였으면 바로 강정했지. 와 나였으면 나도 강정했지. 난 바로 탈하고 강정했지. 진짜 어떻게 그러냐. 물론 나는 그때 한 시간 늦었지만. 맞아. 쿠쿠르쿠쿠. 물론 나는 그랬지만 강진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강진은 그러면 안 되지. 점내는 그런 사람이지만. 끼리끼리 내려놔서 지리날 그냥 죽으라고. 왜?
진짜 너 나한테 야한 거 한 거야 지금?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그래 나한테 그! 쿠쿠르쿠쿠 쿠쿠르쿠쿠 나 시바 마피아만 대박 다 죽였어야 돼 그냥 강제 먼저 죽여 무조건 강제 무조건 아니 언니 제가 생존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강제야 너가 생존자일 수가 없어 너 일단 위험 인물이야 맞아 들었어 쿠쿠르치킨 맞아 오야 그리고 며칠 후 아니 진짜 아 시발이야 아 잠깐만 고시 나도 가고 싶어 아, 나 화장실 갈 테니까 방송 사운드 좀 쳐줘 비트박스 저희님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오자마자 갈 수가 있어요 저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코시예요. 만약에 저한테 친형이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친형이 있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형 롤 골든데 왜 해? 그냥 접어. 이 컴퓨터가 얼마짜린데 진짜 컴퓨터가 아깝다. 비켜봐. 저 이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흥! 구독 감사합니다. 얘 뭐 했어요? 코치 뭐 했어? 그러니까 제가 봐온 형네들은 맨날 투닥투닥하고 욕했어? 막 자기 야! 친형 뒷땅 네? 너 나 뒷땅 깠어? 아니요? 너 나 뒷땅 깠다는데? 아닌데요? 다시 보게 보세요 저랑 나 같으면 접었다 있습니다. 그랬어 롤 골든데 왜 함? 나 같으면 접었다라 그랬어 아니 저한테 만약에 골든데? 친형이 있었다면은 와 진짜 너무하다 아니, 주인님 너... 플래티넘이잖아요 아이 물플레지 물플레 다른 아니 저한테 만약에 친형이 있었다면 만약에 친형이 있었다면 친형한테 이랬을 거라고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가까운 친형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친형네들은 맨날 투닥투닥 거리고 제가 봐온 그 친형네들은 그랬단 말이야 막 형이 동생 머리에 막 프라이팬으로 내리찍고 이러는 거 봤어 말이에요. 응? 아니 그게 형이냐? 형이 아니지 내가 봐온 친형제들은 그랬는데 그럼 네가 봐온 게 다 맞다는 거야? 뭐야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니요 근데 왜 그래 내가 혼날게 했나? 아니 혼날 게 아니고 너 무섭다고 여보세요? 네 뭐 찌질하게 돼 있어 너 또 삐졌어 설마? 여보세요? 또 대답 네. 안 해? 됐어요 왜 대답 안 해? 알았잖아요! 삐졌냐고 물어봤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이름 제가 한 건데 뭐야! 대답 안 해? 몰라요! 이씨 주인님 나 나만 미워해 내가 언제 니만 미워했어! 미워요! 이씨 이게 어떻게 자꾸 미워해라 그러고 있어!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방송 사운드 채우려고 제 방송에서 하고 있던 얘기들 주인님 방송에서도 그럼 나 앞으로 너 방송 사운드 채우면 너한테 전 안 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전 안 할게요 그럼 됐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전 안 하고 그냥 합방할 때만 통화해요 그럼 저희 알았죠? 싫어요 왜요? 왜 싫어요? 자주 통화하고 싶어요 싫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이제 주인님 어디 가세요 저 스팀게임 근데 사운드 채우는 걸 통화하면 새로 사귄 비밀친구 아니야 새로 사귄 비밀친구 저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자꾸 이런 저는 진짜 그냥 사운드 채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기다려. 죄송합니다 기다려